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김 의원은 오늘 오전에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했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 이른바 강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DNA의 유전자의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상대로 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과를 하셨나요?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저도 한번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때 뭐 내가 사과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김의겸 의원의 유감 표명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도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걸 전제를 또 했네요.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장 이사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진짜 국민을 위하신다면 의정활동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이 기자들도 최소한으로 만나시는 게 진짜 국익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건 한동훈 장관 표현대로 사과가 아니죠. 여의도 김앤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인데 가짜뉴스를 당당하게 설파하고 예. 가짜라는 게 드러난 뒤에도 인정이나 반성,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게 우기기를 한다는 것. 김의겸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나 공통점인데요. 이들 김앤장의 활약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해지자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바라보는 속사정,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정치적 주장이 달라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까지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자유라 치더라도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만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사과 가치도 않은 유감 표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아예 사과를 거부하는 행태 보이면 국회의 양치기 소년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일 대표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사과의 정석이란 게 있잖아요. 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확실히 본인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기 보면 전제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그 질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된 등 한동훈 장관의 이름은 뭐 이름 적자는 없고 그리고 특히 또 전제로 두는 게 저 보도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세 가지 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사과할 마음이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여야 극한의 대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좀 밀리면 끝이다라고 사과를 뭐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 다른 것도 다른 건데 그 유감이라는 표현이 뭐 그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는 건데 유감이라는 그 표현은 정확하게는 내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일본이 도발을 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유감이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 계속 쓰거든요. 예를 들면 김진태 전, 그러니까 현이죠. 김진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레고랜드 사태 벌인 다음에 자본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켜서 유감이다. 유감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유감이지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하면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조건은 뭐 맞지 않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날리면 바이든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대혼란에 일으킨 거거나 뭐 이거나 막 예. 마찬가지 수준이니까 그냥 사과를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감 표명이라는 게 뭐 미안, 죄송, 사과가 아니라 그 뭐 뭐가 떨어졌네요. 난 모르겠는데 유감 표명을 한 뭐 이런 거잖아요. 뭐가 물건이 떨어졌다고 하면 사과 안 할 거라고 보시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후에도 뭐 카메라 앞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김의겸 의원인데 사실 잘 알려진 대로 김 의원이 이런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한 번이 아니라는데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걸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말할 거.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뭐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치적인 정적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 출신이기도 했고 지금 민주당의 현 대변인. 이유 대사 발언을 왜곡했고 청담동 술자리도 이제 사실상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됐고 뭐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아직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우겸은 여전히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때 이재명 대표 관련 코인 수사 들여다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재정 의원하고 법무부에서 의도적인 악수 연출했던 것으로 사실 아닌 걸로 바로 드러났고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김의겸 의원이 또 유감 표명을 했고 앞으로도 또 이런 논란과 의혹 제기는 확대 재생이 될 테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만약에 이 청담동 술자리 그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요. 예. 그 과거의 이유 대사라든지 그 발언 왜곡한 거 그다음에 이재정 뭐 의도적 악수 연출 이거 이재명 대부코인 하면 이런 많은 다른 게 없었다면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보여지는 거라면요. 이게 한 번뿐이면 실수다. 아, 난 실수였습니다. 내가 그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청담동 술자리 이번 사건에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왜곡한 거,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그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 조작까지 하는 거. 이런 형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허위라는 거를 청담동 술자리 그 부분도 이 사실관계가 사실이 거짓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구나. 이것도 비튼 거구나. 일부러 왜곡한 거구나. 조작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다음에 예. 또 뭐냐면 김우겸 의원은 거짓말이 그냥 습벽이 되었구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질 수가 있어요. 수사기관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번 그 수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그 수사에서 그 고의가 있다는 그런 증거의 하나로도 이게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은 하나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일단 특정이 된 김의겸 의원 말고도 오늘 한동훈 장관은 사과를 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고 했죠. 사실은 뭐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이걸 당 차원에서 판을 키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첼리스트의 녹음 파일을 틀기도 했고요. 일부에서는 특검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이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 날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녹음 파일도 틀었고 TF도 구성해야 된다, 특검 얘기도 했고 이런저런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과거에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제기한 한 2분 정도 그 질문을 하는데 2분 정도 바로 답이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의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뭐 카드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탐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녹취가 있으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할 수 있죠. 거기 갔었냐? 의원님 저 안 갔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장관이 질의한 의원을 고발하거나 혹은 그 정당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한 예의가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 굉장히 오만한 무례한 거죠. 오만하고 무례하다. 혹은 그때 당시 김의겸 의원의 질을 읽고 한 2초간 멈칫하더라. 박범계 의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멈칫했겠죠. 예. 태도 논란 말고도 사실은 특검 얘기도 했고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리고 TF까지 꾸려야 된다는 민주당 지도부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그런 의혹 제기, 김의겸의 사과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오늘 유감 표명 정도로 대신했다면 민주당 지도부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아마 안 내놓을 겁니다.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예. 그 김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잡을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했고 또 그날 저녁부터 김현장에는 김현장이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물어보면은 그거 아니다고 답변을 했었고 대통령실도 추후에 그 아니라고 말은 한 데다가 아예 그 저 김대기 비서실장이 추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있었다고 확인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를 그 가라앉히기보다는 아예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예. 저 가짜 뉴스를 틀고 제2의 국정농단, 뭐 특검, TF, 심지어는 우상호 의원은 뭐 윤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셔서 의심스럽다는 그런 취지로 또 얘기까지 했죠. 저는 민주당 분들이 저걸 진짜 믿고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거기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정치적 목표가 더 컸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확실히 했습니다만 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추가로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저렇게 그 아까 예결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되돌리면서 거론하는 거 보면은 이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장 의사장님 좀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은 무조건 법적 조치한다고 했고 나머지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본인에게 한 장관에게 본인에게 사과를 하는 게 모양이 좀 빠진다면 국민들에게 사과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 달 넘게 끌어올 이슈도 분명히 아니었고 이제 정리가 국민 여러분 뭐 뉴스탑텐도 정리를 일단락을 해야 된다면 민주당 의원 누군가는 한 명은 좀 대표해서 사과 표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지도부 인사가 대표격으로라도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민주당 지도부나 여러 정치인들이 올라타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시켰습니까? 국력 낭비, 그리고 언론의 취재력 낭비 등등까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라는 것,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아무 말 특권이나 가짜뉴스 특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본인들이 제기했던 가짜뉴스 기반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다른 의혹 제기나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죠. 예. 이거 그냥 어물쩡 넘어가면 다음에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또 여의도 김앤장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것도 가짜뉴스 아니겠느냐. 지난번 가짜뉴스에 대해서 책임도 안 졌는데 무슨 근거로 국민과 언론이 이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노릇 앞으로 4년 넘게 더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는 게 오히려 민주당을 위한 길입니다. 여의도 김앤장은 장 의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미는 신조어입니까? 네, 김의겸 장경태 요새 맹활약하고 계셔서 예. 제가 별명을 좀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장의전 장의찬 이사장인 줄 아는데 아니군요. 아, 네, 김의겸 장경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제 파도는 밀려가고 책임질 시간이라고 했고, 근데 다만 김의겸 의원은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경찰 수사가 있으니까 김의겸 의원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집중적으로 길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입니다.